진짜? 어젯밤에 김탄이 왔다고 여기에? 어, 어제 명수가 봤대. 오마이갓, 유라이 그래서 외박한 거야 어제? 유라이 외박했어? 역시 아콘녀라 레벨이 다르구나. 진짜 설렌 단어야, 외박. 아 유라이 짜증나. 씨. 김탄 어장관리 쩐다. 천상은 어쩌고 또 유라엘이야? 근데 넌 여기까지 와서 걸리냐? 관리 없이는 미모도 없어. 미모가 없으면 남친도 없지. 8시까지 짐 다 싸서 집합이다. 호텔 도착하면 방 배정 후 9시부터 하버드 졸업한 선배님의 글로벌 리더십 특강이 있다. 응, 잘 알았어 찬영아. 잘 잤어? 어, 왜? 김탄이랑 같이? 그렇게 되나? 선배님! 어, 이보나 아나운서 밖에서 보니까 반갑다. 그죠? 근데 선배님도 여기서 주무셨어요? 응, 탄이랑. 탄이랑요? 그럼 얜요? 뭐야, 넌 여기서 혼자 잔 거야? 난 또 같이 잔 줄 알았네. 대박. 나 복도에서 밤샜잖아. 유라엘이 문 안 열어줘서. 하, 독하더라. 맛있게 드세요. 니들도 가자. 괜찮아? 올라올 수 있겠어? 찬영이 손잡지 마. 내 손잡아. 김탄, 너 호텔로 올라가. 역시 선배는 욕할 때 목소리가 좋네요. 넌 한 번만 더 걸려라. 넌 뭐해 안 올라가? 선배고 나발이고 없냐 이제? 춥다. 감기 걸리지 말고. 야 이 초딩아. 야 너 제 말 듣지 마. 그냥 감기 걸려버려. 가식전에 속으론 콩가루라고 욕하면서 줄 서는 것 봐. 친구니까 축하해 주는 거겠지. 야 이 학교에 친구가 어딨어. 여긴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인맥이야. 야 차은상, 네가 나한테 전화를 왜 해? 진짜 미안한데 혹시 나 하루만 재워줄 수 있어? 너 지금 잠꼬대 아니야? 끊어! 그럼 나 찬영이한테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521번지 빨리 와, 당장 와. 지금 바로 택시 타, 알았어? 어떻게 된 거야? 집을 나온 거야? 쫓겨난 거야? 2:8의 비율로 쫓겨난 것 같다. 엄마가 나 때문에 곤란해지셨거든. 엄마가 곤란해지셨는데 왜 네가 집을 나와? 얘기 안 하면 안 재워준다. 너 되게 놀랄 텐데. 아 뭔데? 우리 찬영이 나한 얘기야? 너랑 우리 찬영이 사이에 나 모르는 비밀 있는 거 나 완전 불쾌하거든? 당장 말해! 엄마가 일하시는 집에서 문제가 좀 생겼어. 우리 엄마 가사도우미시거든. 너가 알바를 그렇게 하는데 그 정도 스펙이야 예상 못했던 바는 아니야. 근데 장애가 있으셔. 말을 못하시거든. 뭐? 미안. 나 너무 놀랐지? 아 이런 거 놀라면 안 되는데. 미안. 너 생각보다 꽤 괜찮다. 나 네 욕 많이 했는데. 괜찮아. 난 더 많이 했으니까. 그럼 캠핑손 니네 엄마는 대체 누구야? 그건 좀... 아니야 됐어. 안 들어 안 들어. 그것까지 들으면 진짜 친구야 할 것 같잖아. 암튼 너 오늘 여기서 자니까 반갑대. 찬영이 어릴 때 사진 정도로 퉁치자. 후회할 텐데. 얘 봐라. 우리 찬영이가 일생에서 한 번이라도 못생긴 적이 있을 리가 없잖아.